새해 지역 시군의 역점 시책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상주시 편입니다. 농촌 지역마다 인구 감소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특히 상주시는 10만 선 붕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출산 정책과 공공기관 유치 전담 부서까지 만드는 등 절박한 마음으로 인구 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나귀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상주시의 인구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0만 1000명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매달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작년 9월에는 10만 67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곧 10만이 붕괴할 거란 위기감이 돌았습니다. 저 홍보도 자주 오셔가지고 이제 네 하다가 6개월마다 20만 원씩 전입지원금도 준다고 하셔서 옮겼습니다. 올해는 전입지원금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고 대상도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상주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출산유아지원금을 셋째는 1,800만 원, 넷째는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까지 대폭 올렸습니다. 출산 장려와 전입지원뿐 아니라 중장기적 인구 증가 대책으로 공공기관 유치에도 나섭니다. 육군 사관학교와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을 이전 희망기관으로 확정해 공을 들이고 있고 공공기관 유치를 전담할 전략사업팀도 신설했습니다. 계속 인구가 자인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내부 출산율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기업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한다면 좀 더 인구 증가 정책에. 하지만 공공기관 유치 등은 중장기적 과제인데다 출산 정책 또한 단기적인 처방으로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생애 주기별로 좀 한번 그 상주시에서 하는 정책들을 정리를 해보고 거기에서 사각지대를 파악해서 출산 또 보육, 교육, 취업, 일자리 이런 식으로 생애 주기별로 한번 전체적인 진단을. 상주시의 심각한 인구 절벽, 인구 지키기와 유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성나귀입니다.